자, 이번 시간은 제5편입니다. 마지막 편이죠. 마지막 편은 제5편 행정구제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행정상 손해 전보, 전보로서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고, 행정상 손실보상, 그 밖의 손해 전보를 위한 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차법으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522쪽, 그 500, 522쪽하고 523쪽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깐이고, 제가 이제, 좀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거하고, 뭐, 사절, 뭐, 사전적 권리 구제수단, 이런 것은 처음에서 별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이제 손해 그 행정구제제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정리해놓고, 빠르게 앞에 정리하고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행정구제,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행정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행정구제를 규율한 법, 행정구제법이 있는데,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사전적 구제제도가 있죠. 사전적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어요. 우리 대륙법계에서는 이 사후적 구제제도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이 사전적 구제제도가 우리 예외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적 구제제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행정과정이 규율해서 행정 절차가 가장 전형적인 사전 구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도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청원 있죠. 청원 있고, 그 다음에 정당 방위 등 있어요. 정당 방위 등 있죠. 예,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행정 절차는 다 봤으니까, 이렇게 좀그 넘어가고, 이제 이 청원 관계되고 또, 요거 관계돼서 한 가지 더. 옴부즈만 제도 있죠. 옴부즈만 제도 이제 그 전에. 시험에서는 예전에 청원서 한번 나왔었고, 두 번째에서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는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정당방위, 또 이제 사전 구제 제도로서 인정되고, 특히 청원 제도는 사전 구제 제도이면서 사후 구제 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후 구제 제도 보시면, 요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행정상 손해 전보, 이 전보 또는 보존이라고도 해요.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있고 행정 쟁송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 쟁송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상 손해 전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이두 가지가 있죠? 이두 가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실체법상 제도예요. 이것은 실체법상 제도이다. 그러니까 실체법이라는 것은 법이 내용이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실체법이 되죠. 그다음에 이런 실체법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절차법에 의해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법상 제도죠. 예, 제도 이렇게 크게는 이제 이건 실체법상 제도고 이건 절차법상 제도예요.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법이 있죠. 법이 있는데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누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고 누구에게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을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죠. 자, 이건 실질법이니까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차법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예.
이건 실체법상 그 구제제도고, 이것은 절차법상 제도니까 실체법상 권리 의무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리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구제법인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더라도 시험을 위해서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이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분들 그 공무수행을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업무를 하시죠. 예, 중부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나올 것은 거의 다이 손해배상 여기서 약 1문제 또는 2문제 나와요. 여기에서 예, 1문제 또는 2문제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1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가 있거든요. 손해전부제도. 왜냐하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이두 가지가 크게 행정상 손해전부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중간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로서 예를 들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이 독일에서 인정된 이론이고요. 침해 이론. 그다음 수용적 침해 이론. 이런 거. 수용적 침해 이론. 또 이게 뭐 희생보상 청구권. 희생보상 청구권.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결과제거 청구권이 있어요. 결과제거 청구권. 예전에는 그 초기에는 이런 여기서 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안 나오고 요거 가끔씩 나오고 결과제거 청구권이 거의 10년 내에 거의 뭐 10문제 이상 나왔어요. 요거 위주로 보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여기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또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전부에서는 보통 두 문제, 평균 두 문제예요. 이건 평균 두 문제가 시험 나옵니다. 여기에서 평균 두 문제 나옵니다. 적어도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에서 요건 뭐두 가지가 있죠.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그죠?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행정심판에서 최근에 와좀더좀법 조문 법 조문과 관계돼서 아 조문이죠 법 조문 이 조문과 관련돼서 시험 나와요.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요게 최근에 집중돼서 시험 나옵니다. 법 조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게 정식쟁송. 이게 정식쟁송이고 약식쟁송이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시험 나오는 것은 법조문. 행정소송법 법조문.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요거 1문제. 요거 보통 1문제 나와요. 이거. 요거 1문제. 그 다음에 판례와 관계돼서, 그죠? 관계돼서. 처분성 인정 보세요. 처분성 인정 여부. 처분성. 요거 인정 여부 한 문제. 원고 적격 또는 소위 이익. 요거와 관련되어서 원고 적격 내지 소위 이익을 인정 여부에서 한 문제. 무조건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요거 무조건 하. 한 문제. 이세 문제, 이건 이제 한 문제죠. 세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나오고, 하나, 둘, 세 문제. 세 개죠. 반드시 시험 나오고 여기다가 시험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판결이 효력 있죠. 요거 1문제. 뭐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요거 관련돼서 자방력까지 해서 그죠. 요거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그러면 네 문제네. 요네 문제. 네 문제고 보통은 이제 소재기 요건. 소재기 요건 있죠? 소재기 요건. 이 뭐예요?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 관계돼서 한 문제. 예, 그러면 다섯 문제네. 행정소송법 순수하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행정쟁송, 행정심판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렇게 다섯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쟁송에서 몇 문제, 여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고, 여기서는 다섯 문제, 최소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가 이제,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 그 법은 아직 그 법이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체법과 절차법이 구분되어야죠. 예를 들면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실체법은 실체법만 좀 나와요. 그다음에 그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그죠?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그죠? 형사소송법 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인 헌법과 우리 행정법은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실체법도 공부하고 이 실체법상 권리 의무 관계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 절차법 이 독립이 안 돼서 같이 이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법이 그 내용이 많은 거죠, 사실은. 원래는 그 행정 소송법을 별도 띄어서 별도로 띄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흑주 말은 뭐 이렇게 우리 뭐 형법과 형사소송법, 실체법과 절차법을 같이 공부하니까 분량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공법은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아직 없어서 실체법을 구성하고 각 개별법도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직은 그 실체법과 절차법이 분화한 데서 몸통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강의할 내용이 많죠. 예, 하고. 예, 이렇게 해놓고, 일단 그 시험에서 어디에서 출제해 드는 거, 어떻게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본다 할 때, 요거 행정, 그죠? 시험 포인트를 봐서,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요. 손해 전부에 항상 이거 꼭 나와요. 지금 이제 그 관련 판례도 나오니까,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통해서 순서대로 가고. 자, 그러면 먼저, 522페이지하고 523페이지 쭉 가죠. 요거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지금 이제 523페이지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럼 잠깐 523페이지에 사전적 구제제도 읽어주시고요. 읽어주시고 사후적 구제제도 봐보세요. 두 번째 523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후적 구제제도란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작용을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여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행정 구제제도라고 하면 사후적 구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사후적 구제제도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죠? 네, 두 번째. 방가로 3번. 손해배상은, 자, 보세요.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위법 유책, 즉, 고의과할 수 있는 위법 유책으로, 위법한 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인 반면, 손실보상은 적법 유책이 아니라 적법 무책입니다. 네. 자, 방금 한번 다시 한번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한 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인 반면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한 고의과실 무책이라는 것은 고의과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적법 무책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전보제도에 해당한다. 방가로 4번.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이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해서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누가 한다고요?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거예요. 상급 행정기관이라는 거예요. 요 행정소송은 법원이라는 겁니다. 약식쟁송 절차, 정식쟁송 절차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단 내용 좀 보시고요. 524페이지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나오죠? 이 청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서 10년, 거의 20년간에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청원에서는 방가루 4번에 그 내용이 있죠. 524페이지 방가루 4번 내용 하단에 나오죠. 청원 사항 있죠. 청원 사항. 그 525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청원 불수리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청원 불수리 사항 양가로 2번에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청원을 하더라도 수리를 안 씁니다. 안는데 요거와 혼동없이 만드는 것이 양가로 3번에 청원의 방법 대상 기관 제한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제한 있죠? 니은번 봐보세요. 모해의 금지.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해 금지. 그러니까 타인을 해할 것을 도모하는 이런 청원은 안 된다. 이거죠. 금지돼요. 그러니까 청원은 불수리 사항과 모해의 금지. 그죠? 청원 제한 사항과 혼동을 치면 안 돼요. 맨 처음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건 이거고요. 모해 금지. 이거는 청원 불수리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청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청원 불수리 사항은 청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원을 할수 있대.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쭉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526페이지. 526페이지. 두 번째 뭐 나와요? 옴부즈만 제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옴부즈만 제도. 연역적인 거 보시면 이건 스웨덴에서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비롯되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체크시하고 기능 봐보세요. 옴부즈만은 그거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들 옴부즈만은 어떤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법한 행정작용을 갖다가 취소 변경할 권한은 없고요. 취소 변경 권한 없어요. 단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시정하시오라고 권고권만 갖고 있어요. 요 중의하고, 요 체크시하고, 527페이지에 방가로 4번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죠? 예, 여기서 양가로 3번만 보겠습니다. 방가로 4번의 특징이 양가로 3번 있죠? 옴부즈만은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법원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관계기관에 취소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의 장단점 보시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있는데 528쪽에 방가로 4번 고충 민원 처리 제도 양가로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나와요. 고충 민원 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패 방지 및 그죠?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고충 민원 처리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연역에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네, 쭉 되어 있는데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는 그 대통령 소속하의 필수적 기관이에요.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는 그 필수적 기관이고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는 임의적 기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는 필수적 기관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돌수 있게 하였다 해서 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 지정으로 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하고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었다가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양가로 3번을 설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동법 제11조 맨 끝에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 양가로 4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되어 있죠. 예, 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양가로 4번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수립 권고 있죠? 예, 수립 권고권밖에 없습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뭐, 구성과 임기 뭐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이, 뭐, 민원 조사 처리 보시고, 531쪽에, 동그라미 2번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권만 있어요. 취소 변경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어떤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권만 있어요. 요거 이외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시험 문제, 534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나오죠? 요거부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상 손해 그 전부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나오면 다 맞추니까 지금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34페이지에 같이 행정상 손해배상 의의하고 손실보상의 구별 이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그러면 개설의 파트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를 봐보세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나 보세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보세요. 손해배상, 손실보상. 차이점 봐보세요. 본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본질 봐보세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예요. 위법한 행정작용에서 우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를 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입니다. 차이점 있죠? 적법한 행정작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용어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우리가 구분하죠. 용어를 갖다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그 내용으로 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이념 및 책임 봐보세요.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도의적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공평부담 사상과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자, 헌법 제29조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가 그 헌법 제29조에 그 근거가 있고 또 법률로서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손실보상 보세요. 이것은 손실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 제23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로서는 일반법은 없어요. 행정상 손실보상의 특징은 뭐냐면 헌법 제23조가 그 근거가 규정되고요.
이건 일반법이었고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이거. 아, 그다음에 아,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있어서 청구권이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 자, 판례는 중요합니다. 판례가 중요해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손실보상 청구권이든 모두 사법상 권리, 즉 사건으로 봐요. 즉 사건으로 봐서 이것을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다가요, 공권으로 보면 소송 유형이 뭐로 가요? 바로 행정소송 가야죠. 이 실질법이니까 다 일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다가 공권으로 보면, 공법상 권리로 보면, 이때 그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거죠.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절차법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판례가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다가 공권으로 보지 않고 사건을 봐요. 사법상 권리, 즉 사건으로 봄으로 이걸 어디로 가요? 그죠? 이걸 어디로 가요? 이거 실체법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 압류가 있어요. 손해배상은 유족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우리 그 보시면 국가배상법이 유족보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과 일부 양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상 손실보상은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그 내용을 하니까 양도 압류 가능해요. 예,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청구권의 발생 원인 봐보세요. 보시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위법 유책이죠. 위법 유책. 그죠? 위법 유책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 있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봐보세요. 적법 무책한 침해에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 자, 적법 무책한 침해에 의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의한 보상. 공공영조물의 설치 권리 상의 하자 무과실 책임이죠. 그 다음 보상 기준 535쪽 봐보세요. 보상 기준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때 손해는 모든 손해예요. 재산상 손해이든 피재산상 손해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 모든 손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그죠?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고 재산적 손해에 한정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상 내용, 제가 보상 기준과 보상 내용 같이 설명드렸어요. 보상 기준은 가해 행위와 우리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가해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 다 포함해요. 하지만 우리 그 손실보상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고 이때 손해 같은 경우는 재산적 손해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비재산상 손해는 보상 안 해줘요. 예를 들면 비재산상 손해, 손실 손해하면 우리가 정신적 손해 있죠.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는 비재산상 손해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은 다 해줘요.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위자료 청구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말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에서는 다 해줘요. 근데, 그런데, 행정상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해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재산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로 인한 보상 청구권 또는 위자료 청구권, 이것은 손실보상에서는 안 해줘요. 보상 안 해줍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전부 방법, 금전상, 배상이 원칙이고요. 손실보상도 원칙적으로 금전보상, 예외적으로 채권, 현물, 채권, 현물 매수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 봐보세요. 배상심의 결정. 자, 우리 보시면, 우리 국가배상법에 보시면, 예. 우리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심의회가 있어요. 예, 이거 있는데, 예전에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이것을, 이에 대해서 불복할 때만, 이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국가배상심의 결정 전취지를 폐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 전취지, 필수적 결정 전취지를 폐지했어요. 지금은 임의적 전취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심의회의 필수적 결정 전취지. 먼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만족하지 못할 때 불복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국가배상심의 필수적 결정전취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으니까 임의적 결정전취 전취지 같은 거죠.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하고 싶으면 하고 신청 싫으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국가배상심의의 결정이 임의적 결정전취지니까 국가배상심의에 대해서 내가 그 배상을 갖다 신청하고요. 신청했더니 그 국가배상금 결정위원회에서 직구리만큼 줬다. 내 불만이다 하면 이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구 절차에서 우리가 보시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보면 먼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먼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때 토지 수용 위원회에 대해서 재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개에 대해서 불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당사자의 협의, 재개는 바로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개에 대해서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 수용위원회 재개를 신청하고 재개를 신청해서 또 여기서 서로 신청해서 재개 토지 수용위원회 재개에 대해서 불복 있다. 불만이 있다.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봐보세요. 책임자. 헌법은 국가배상 책임자, 국가와 공공단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 책임 주체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그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 책임 주체로서 책임자를 갖다가 국가와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서 국가와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 내용 파악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다음에 그 손실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국가면 국가, 또 공공단체면 공공단체, 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무수탁을 받아, 공무위탁을 받아선 공무수사인 경우, 바로 사업 시행자로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여금 봐보십시오. 연여금 봐보시고, 그다음에 536페이지에 우리나라의 국가 배상제도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시험에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방가루 1번에 국가 배상 책임이 헌법적 보장이 있죠? 요거하고, 방가루 2번에,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법적 성격.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의 내용. 요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국가배상법과 관련되어서 시험에서 잘 나온 거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 책임이 헌법적 보장에서 관련 법조문, 헌법 제29조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지금 헌법 제29조의 그 국가배상에 대해서 돼 있죠.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이 돼 있죠. 밑에 가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 나오죠? 네, 나오고, 제2조가 중무상 책임이에요. 제2조가 중무상 책임, 제5조가 영조물 책임. 그러니까 좀 제2조 보시면 배상 책임도 있죠? 이것은 공무원이 중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이 중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줄여서 중무상 책임이라 하고요. 국가배상법 제5조 있죠?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이걸 줄여서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이것도 그대로 나오는데, 국가배상법은 두 가지가 있죠.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 책임의 유형은, 직무상 책임과 영조물 책임이 있어요. 근데 헌법은 직무상 책임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헌법은 이것만 규정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2조, 요거뿐만 아니라 제5조 영조물 책임. 우리 이제 바로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요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헌법은 영조물 책임 규정 없죠? 국가배상법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배상법의 위헌인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도 아실 것이, 헌법은 배상 책임주체, 다시 한번 배상 책임주체를 갖다가 국가와 공공단체를 보고 있죠.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공공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두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 2번, 3번 보고 가죠. 예. 요거는 최근에 와서 좀 처음 지문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양가로 1번 보세요.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국가 배상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죠? 이거 중요하죠? 양가로 2번에 국가 배상에 관하여 헌법은 배상 주체를 국가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은 민법에 의하게 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도 중요해요. 국가배상법을 민법과 비교했을 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사용자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사용자인 국가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세 가지 차이점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법적 성격입니다. 국가배상법의 지위 봐보세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나와요. 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1번 봐볼게요.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 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은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요거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판례 좀 봐두시고요. 자, 넘겨보시고. 58조, 538조. 538조에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2번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공법설이 다우설이고요. 자, 판례는 뭐로 보죠?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봐요, 사법.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니까 국가배상청구를 뭐로 보는 거예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인 국가배상청구를 사건으로 봅니다. 국가배상법을 사건으로 보니까, 사법으로 보니까 그 국가배상청구를 사건으로 봐요, 사건. 사법상 권리로 보죠. 이에 따라 소송이용도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예, 이거 해놓으셔야죠. 동남의 기억번 뒤에 한번 꼭 해놓으시고요. 자, 국가배상법의 내용이 있죠? 이것도 보시면 국가배상법 7조인데, 양가로 1번에 상호 보증준이 나와요. 자,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그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자, 외국인이죠. 미국인이 한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미국 국민이 한국이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호보증주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갔을 때, 그죠? 미국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미국 국가배상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해서 상호 호혜평등주의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놓으시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보시고. 보충학습에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여러분 정리하세요. 제가 좀두번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요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요거하고, 영조물 책임, 그죠? 영조물 책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